사랑의 하나님, 5월의 마지막 날 아침을 맞으며 지나온 한 달을 생각합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따뜻한 날을 주시고 쾌청한 날들을 주시고 맑은 하늘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도 갖게 해 주셨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도 주셨습니다. 자녀들과 더불어 우리에게 단란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도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연약한 어르신들 주님께서 하루하루 강건하게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자녀들이 대대로 주님 섬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한 이들이 있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26일 파푸아 뉴기니에서 일어난 산사태로 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옥 150채 이상이 토사에 매몰되고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몰되었다고 합니다. 부상자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푸시고 구조작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잃지 않도록 주민들을 보호하시고 재난으로부터의 회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변하고 또 변하는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놓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확신 안에 거하라 하셨으나 우리는 늘 흔들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며 또한 좌절합니다. 주님, 미래에 대한 걱정과 쉼 없이 찾아오는 온갖 소식들에 노심초사하는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과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혼의 닻이 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 우리의 기쁨,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든든한 바위 틈에 들어가 안전히 거하며 쉼을 얻기 원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마음에 엄습할 때에는 주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어 주님께서 창조하시는 평안 그리고 그 기쁨으로 거뜬히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마음의 병으로 인해 무기력증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 짓눌린 마음에서 무거운 걱정의 돌을 빼어내어 주시옵소서. 영혼에 사레박힌 상처의 가시들을 또한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운 영혼의 빛이 비추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볼 수 있는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보다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 관계들로 인하여 깊은 시름에 빠져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말하며 상처를 주어 삶의 의욕을 모두 잃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길이 보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부부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혈기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마음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서로를 다시 살필 수 있는 마음과 반성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근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는 남북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폭력과 전쟁을 연습하는 어리석은 북한의 계획과 도모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음과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또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그리고 복음 안에서 평화롭게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하니 주님께서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한수의 수지 증후군으로 고통받고 있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손가락을 많이 써야 하는 직업인데 손가락을 사용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손길로 그 손가락 힘줄과 인내를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통증을 잠재워 주시고 붓기를 가라앉혀 주시고 유연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회복되어 맡겨주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폐렴으로 응급실에 입원한 친정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고령으로 암 치료 중이었는데 폐렴이 와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선망 증상도 있어서 가족들이 염려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악한 세포 또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도 믿음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얼마 전 치매 전 단계의 진단을 받고 오늘 MRI를 찍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전에 두려움증으로 신경치료를 받았는데 그 두려움이 다시 살아날까 걱정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MRI 진단과 이후 모든 치료의 과정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그의 정신과 마음과 몸을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에스라의 마지막 본문 말씀 대하며 복잡한 세상과 문화 속에 얽혀가는 우리들이 나아갈 신앙의 방향과 삶의 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0장 25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0장 25절로 44절까지 에스라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마와 이사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타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사뚜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아십과 마타냐와 여레목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삿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디야와 야숩과 스알과 여레무시오 바한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타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타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예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아와
아브람, 아므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네와 무레목과 엘야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메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메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따냐와 사밧과 스바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자손들 중에서 이름들이 이제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에스라서 10장 이제 44절로 마무리되는 에스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난 어제 본문은 그 이방 여인을 맞이한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대제사장 가문, 그리고 제사장 가문, 그리고 또 레위 가문, 그리고 또 찬송하는 사람들, 물론 레위 가문이 포함되겠습니다. 또 문지기까지 이렇게 성전을 살피고 또 돌봐야 되는 가문들 중에서, 그러니까 성전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가문 중에서 이미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명단에 소속이 되었다, 속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이후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문들의 이름이 쭉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2장에 나오는 많은 그 가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빠진 가문들도 있기도 하고 또 대부분 그 안에 들어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가문들은 다 2장에 나오는 가문들의 이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 가문들이 이제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조사 후에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만은 조금 천천히 읽으려고 노력을 해도 정확하게 읽기가 쉽지 않을 만큼 우리가 어색한 발음들이 참 많고 또 우리가 한번 읽었다고 해서 이게 어떤 뭐 이렇게 입에 잘 와서 닿는 이름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이름을 읽는다고 해서 이렇게 상상을 해서 누군지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이름들도 사실은 아니죠. 대략 이렇게 이름으로 불린 이런 가문들을 쭉 합해보면 대략 한 55명 정도니까 합하면 한 110 가정 정도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110쌍 정도의 110쌍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드러난 하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25절을 보면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백성들 중에서 이제 바로스 가문들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숫자 이름입니다. 쭉 이름들이 있는데요.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것은 2장 3절에 바로스 자손들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때 2172명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 바로스 자손 중에서 이런 몇 명의 이름이 지금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2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몇 명입니까? 7명 정도 되나요? 7명 정도 되는 이름이 거명됐다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2절, 26절을 보면 엘람 자손 중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엘람 자손은 2장 7절을 보면 1254명이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 중에서 지금 또 6명입니까? 6명의 이름이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엘람 자손도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아주 일부, 어찌 보면 극소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만큼의, 만약에 이 조사가 정확한 조사이고 틀림이 없고 한 사람도 빠져나가는 것이 없을 만큼 확실한 조사라고 한다면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뚜자손, 27절 사뚜자손은 8절에, 2장 8절에 나오는데 945명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죠. 또 베베자손은 623명이 들어온 것으로 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바니자손인데요, 바니자손은 642명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29절에 나오는 바니자손이 또 34절 이후에 또 나옵니다. 반인자손이 또 나와서 이게 중복되는 건지 아니면은 또 추가된 건지 이렇게 우리가 약간은 혼란스러운데, 만약에 이게 추가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반인자손 중에서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앞에서 6명의 이름이 우선 29절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또 34절 이후에서 긴 이름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인자손, 이 반인자손의 이름 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하면 42절까지 나오거든요.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이 34절부터 마대와 아므람과 우엘과로 시작이 돼서요, 쭉 해서 42절에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되어 있으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물론 다 셀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인원을 빠지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반이자손 중에서 나왔다. 근데 그때 들어온 인원은 642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2장 10절을 보면 상대적으로 이 가문에는 상당히 많은 지금 그런 이탈자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가문이 특별히 이 이방 여인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 열려 있었다 그래야 되나요? 그 죄악에 더 많이 이렇게 접촉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 바한 모압 자손이라는 게 나오는데 2812명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숫자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니 자손 중에서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적은 숫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림 자손은 320명이 들어왔는데 여기도 조금 적지는 않은 숫자입니다. 그 들어온 숫자에 비해서는 그렇죠. 하숨 자손도 2장 19절에 나오는데 223명 들어왔는데 또 이렇게 몇 명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43절에 느보 자손 중에서, 그런데 느보 자손은 5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몇 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쭉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이스라엘의 가문들이 이런 죄악, 이방 여인을 맞이한 것에 대한 그 죄악을 스스로 고백하고 또 조사를 받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내어보내고, 그리고 또 자녀들까지도 내어보내는, 이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4절 읽겠습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자녀까지 낳았으니까 자녀까지도 내보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암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비인간적이다라고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구약을 연구하는 분들 중에서는 구약에서 가장 냉철하고 또 비인간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이렇게 아주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룻기를 나는 좋아하지, 나는 이 에스라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만큼 룻기와 상당히 많이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사도들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 예수님께서도 이혼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엄격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고린도전서 7장 12절도 13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여기 보면 믿지 않는 배우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갖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할 때 그 도리어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순결한 모습 보이고 더 정숙한 모습을 보여서 그들이 신자로부터 배울 수 있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모범을 보이라고 하는 도리어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본다면 이 에스라서의 이 내용은 아예 모든 것들을 차단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또 완전히 잘라버리는 그런 하나의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다 가능하겠죠. 온전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떨 때는 떼어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고쳐서 우리가 동화시켜서 완전히 고쳐서 사용이 해야 될 때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 같은 경우는 떼어내야 주로 떼어내서 어떻게든지 더 번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치료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에스라서의 치료 방법은 어찌 보면 지금 떼어내서 악을 제함으로써 그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하나의 방식을 택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법은 결국은 이혼을 그러니까 통혼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 또 하나의 법이 있다면 그 다음에 쉽게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법과 또 쉽게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법들이 있다면 그 법이 서로 어떻게 보면 상치되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스라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내보내는 방법으로 결론을 내리고 또 그 방식을 따라서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생각의 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본문을 읽을 때 너무 잔인하다, 너무 냉정하다, 가족을 버리다니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자꾸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자녀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라라고 하는 이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누구이고 그리고 이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가고 있는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제 이 문제에 관련해서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발견된 것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의 문제였다는 것이거든요.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흐름이 있는 거죠. 그 흐름을 지금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이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것은 잘라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지 않는 사람과 헤어져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도를 해서 통해서 또 이방 여인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스라엘 가문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 본문에서 특별히 에스라서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려고 하는데 나를 방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뭔가, 그 문제를 찾아냈고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요 이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아내를 내보내고 믿지 않는 남편과 헤어져야 된다 이 결론에 도달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의 나의 본문으로 받아들이려면 이 본문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물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혹시라도 나를 지금 얽어매고 있고 나를 방해하고 있고 그리로 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이 무엇일까를 찾아보는 것이 이 본문에 대한 접근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뭐 어떤 자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삶의 어떤 습관일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여러 가지 방식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을 끊어내야 되겠구나 하는 것.
그럴 때에는 이것을 단호하게 끊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내가 다시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 본문이 에스라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2장에 나오는 멋진 자랑스러운 이름과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부끄러운 이름의 명단. 근데 이 명단이 사실은 겹치거든요. 그 중에 자랑스럽게 돌아봤던 많은 사람들의 명단 속에서 마지막에는 그만 부끄럽게 또 이름이 올라가고 있는 또 다른 명단이 있다.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아이러니라 그럴까요? 뭔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한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다. 교회 소망교회 등록했다. 등록한다라고 할 때 또는 내가 어떤 집사로 등록한다. 또는 권사로, 뭐 장로로, 목사로 뭐 여러 가지로 내가 이름을 적고 그리고 뭔가 시작한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소망교회에 뭐 어떤 일을 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했다. 뭐 이것도 큰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것에 영예로운 자리에 올라갔던 이름이 그런데 그만 마지막에는 그런데 그들 중에 이런 이름도 있다. 라고 하는 부끄러운 이름의 명단이 올라가는 것. 이 두 가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반성을 또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이름을 보면 그 본향으로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민족 사람의 이름에 우리 가문도 돌아왔지. 우리 가문도 역시 이곳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가문에 속한 우리도 자랑스러운 가문이지 라고 하는 큰 앞에 나왔던 2장에 나왔던 그런 가문의 이름. 그런데 뒤에서 그런데 그만 거기서 실패했지. 그만 여기서 그만 이런 문제가 생겼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그만 만들고 말았지. 그리고 백성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지. 그래서 회개했지. 물론 회개했다면 그것은 또 그나마 또 새로운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만은 여기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회개의 이름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부끄러운 이름으로 영원히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들의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를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단호하게 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를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